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새끼는 작업하려고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거든. 그거 누가 시켰는지 아냐? 병철이 삼촌이 시켰어, 이 씨발놈이. 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새끼 너 작업하려고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거든? 그거 누가 시킨 건지 아냐? 병철이 삼촌이 시켰어, 이 씨발놈이. 병철이 삼촌은 진짜 지금 대사 치는 친구의 진짜 친삼촌? 친삼촌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원래 조직의 보스였다가 그 아버지 밑에 있던 삼촌. 감옥 안에 있는 애가 너무 예쁨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싶어. 이간질 시키고 싶어. 얘가 알고 보니까 감옥에서 삼촌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걸로 한번. 이 친구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친구? 이 친구 이제 아까 말대로 고아원에서 만나서 좀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권력을 좀 찾으려고 좀 친해진 좀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아닐까? 여기 김성환이 있지. 너 무슨 일 없었냐? 그 양반? 오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어. 심장마비? 야, 다행이다, 야, 그거. 어? 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새끼 너 작업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거든. 그거 누가 그랬는지 아냐? 병철이 삼촌이 시켰어, 이 씨발놈이.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 이 새끼. 아 참. 야, 어떻게 할 거야? 너 나오면 삼촌 칠 거지? 내가 싹다 준비해 놓는다. 넌 어떻게 혈육을 잡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혈육은 무슨 혈육?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그 새끼가 나 고아원 보냈는데. 야, 봐봐, 야, 어? 나 며칠 전에 평양냉면 시킬 거 함흥냉면 시켰다고 그냥 재떨이로 막 눈탱이 까는데 나 죽을 뻔했다니까? 오케이. 얘 김성환 있지? 무슨 일 없었냐? 그 양반 오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어. 심장마비? 야, 그거 잘 됐다, 야. 야, 그거 내가 알아봤거든? 그 새끼도 일부러 처리하려고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거든. 그거 누가 시켰는지 알아? 병철이 삼촌이 시켰어, 이 씨발놈이. 갑자기 심장마비.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나오면 삼촌 칠 거지? 내가 싹다 준비해 놓는다. 너 어떻게 혈육을 제낀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야, 혈육은 무슨 혈육? 야, 그 새끼가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나 고아원에 쳐넣은 새끼야. 여기 봐봐, 여기. 야, 여기 좀 봐봐. 야, 나 며칠 전에 그 평양냉면 안 시키고 함흥냉면 시켰다고 재떨이 가지고 눈을 이렇게. 야, 나 진짜 죽을 뻔했다. 컷. 오케이.